야타가 탱커로 변한다면 딱 시그마 라고? 내 캐릭이네. 아무튼 내 캐릭임. 한번 볼까? 나 아직 안 봤어.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와가지고. 오 돌격 팔아요? 떡대보소? 아니 파란데 이거? 야 파라잖아 이거. 오 뭐야? 뭐야 이거? 이게 평타요? 호잇 호잇! 오 되게 빠르다 평타 속도가. 그 사거리가 저기까지밖에 안 돼? 사거리가 좀 짧긴 하다. 아공안 맞춰도 폭발하네. 들어봐. 초구체 두 개의 구체를 발사합니다. 구체는 잠시 후에 폭발하며 해당 영역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해가지고 데미지 주는 거구나. 이렇게 맞춰도 되는 거고. 데미지가 별로 안 쓰는데 생각보다? 다 맞추면 몇이지? 제대로? 어? 센가? 센 건가? 감히 솔직히 훈련용 봇 잡아가지고는 감이 잘안 오는데? 훈련용. 이거랑 있으면 바로 200 원콤이라고? 이가 뭐지? 2. 강착. 응축시킨 잔해 더미를 내던져 적을 밀쳐냅니다. 호잇! 어, 뭐야. 기모기 없네? 기모기 없나 보네? 2 이렇게 던지고, 평타. 오! 야, 세다? 그니까? 던지고, 오, 야. 폭딜 콤보? 센데? 평타는 저기까지 안 날아가거든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뭐 어떻게 한 거야, 방금? 뭐야? 아, 이는 사거리가 무한이구나. 이는 사거리가 무한이고. 방벽. 뭐야. 실험용 방벽. 잠깐만. 뇌절 온다. 뭐라는 거야. 누르고 있으면, 좀 쉽게 설명이더라고. 누르고 있으면 공중으로 날아가, 고, 떼면 멈추는 방벽을 배치합니다. 다시 누르면 방벽을 회수합니다. 뭐라는 거야. 진짜, 대졸이었어. 진짜 뭐라는 거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떼면 이렇게 멈추고, 다시 누르면, 아하! 이해 완료. 이렇게. 방벽 체력은 여기 있네요. 1500. 실험용 방벽. 캐릭터 그림 오른쪽에. 여기 있네. 파라 궁 쓰면은, 이렇게, 여기다 딱 설치해놓고, 딜하다가, 파라 같은 게궁 쓰면은,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다, 벅! 해가지고 그냥, 파라 죽여버려도 되겠는데? 오, 야, 좋은데? 뭐야. 판정이 생각보다 굳인데? 이거 잘 맞춰야 되네. 궁이 하이라이트라고? 잠깐만. 시프트도 보자. 키네틱 소나귀. 전방에 투사체를 흡수하여 자신의 보호막으로 전환합니다. 어? 뭐야, 엄청 조금 오르는데? 쿨이 좀 길긴 한데 되게 좋은 스킬 아니야, 이거? 그냥 막는 것도 아니고 막으면은 둠피스처럼 보호막이 늘어나는데? 잠깐만. Q, 이제 궁을 써보자. 궁극기. 중력붕괴. 야, 재밌다! 이거 캐릭터 뭐야? 캐릭터 되게 재밌다! 중력을 조종하여 적들을 공중으로 띄운 후 아래로 내꽂습니다. 뭐야? 결정. 야, 뭐 날라다니는데 얘? 얘왜 날라다녀? 궁 쓰면 날라다녀? 오씨야, 날라다니는 거에 너무 신기해서 궁극기 제대로 못 봤어, 효과. 야, 근데 노래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약간 트레일러라고 해야 되나? 소개 영상이 좀 무서웠어가지고 노래가 왜 이렇게 기괴한 느낌이냐? 계속 날아다니네? 궁극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날아다니. 오, 야, 데미지 세다! 오, 야, 뭐야! 궁극기 쓰고 평타 한 대만 맞추면 200p 원콤인데? 250p까지 원콤 나겠는데, 이거? 평타 딱두대 치면 이렇게? 좋다.
약간 고정관념일지도 모르겠는데 방벽 있으면 메인탱이야 일단은. 근데 이거 방벽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도 되게 함정이 있어요. 라인 방벽이 10배는 좋아요. 라인 방벽은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CC기를 잘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2000 방벽관리 하면서 CC기를 잘 막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플레이는 좀 빡셀 것 같아. CC기 막는 플레이 결국 1500 정도는 사실 1초면 갈려요. 이동 견제는 시그마가 더 편하다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캐릭이? 야 근데 평타가 진짜 맞추기 힘들다. 오 방벽 갈렸어. 방벽 갈리면은 방벽 다시 채우고 죽어 이 겐지야. 시프트로 한번 채우고 방벽 다시 방벽 좀 관리를 잘해야겠는데? 오야! 내 방벽 어디 갔어? 오! 오! 이러지 마 나한테! 내가 막아줄게! 일로와! 야 2도 맞추기 힘들다 좀. 어 나 시프트가 없는데 지금. 오 한번 버텨 이걸로. 시프트 한번 버텨. 아 이거야 하지마 하지마 이거야. 야 이거 나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기부탄 아니지? 뭔가 좀 평탄은 진짜 생각처럼 꾸지다. 평탄은 진짜 좀 별로다. 그냥 빨리 푸시다 시그마 방벽. 시프트로 한번 씹어주고. 오 연계 지렸다 우리사야. 아 미안하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러면은? 아니 저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때리는 것 같은. 때리는 느낌이 안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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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그냥 죽었어! 아니, 뭐야, 이게! 야! 일단 메인탱인 것 같긴 하니까, 서브탱이랑 좀 조합 맞춰보자면은, 애매하네 되게? 차라리 메인탱이랑 서브탱 느낌으로 쓰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서브탱이랑 석잔이 조합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 탱커 조합이 아 미안해 얘들아! 에이미! 아 이거 못 맞춰. 이런 거는 진짜 못 맞추겠어. 아하하 와! 아! 아, 진짜. 야! 야! 아, 씨. 시프트! 손보라 앞에서 시프트 쓰면 안 되네. 손보라 앞에서 시프트 쓰지 말고 무조건 방벽으로 나가. 뭐야 이 찌질이는. 아 잠깐만 찌질이야 그래서 미안해. 잠깐만 뒤지마. 그리고 야 대박 반사 못 막아. 지식이 늘었다. 반사로 못 막아 저거. 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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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프트. 시프트가 나는 약간 솔직히 그 생각도 했거든. 약간 시프트로 보호막 한번 쭉 채우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시프트로 보호막 쭉 채워서 일단은 탱킹 한번 만들고 두 번째 시프트를 내가 원하는 데 쓰고 약간 그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시프트가 참 진짜 안 찬다. 보호막이 진짜 안 차. 매트리스는 좀 먹기가 쉽죠? 매트리스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벽도 제가 지금 손에 좀 안 익어가지고 별로 잘 못 써서 그렇지 방벽은 진짜 좋은 것 같긴 해. 진짜 손에 잘 익고 빠딱빠딱 방벽 분리 잘하면은